자, 안녕하십니까. 얼깨빵 터령입니다. 터령 와이프입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에? 아니, 오늘따라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아, 아니요. 아니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싱글렛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역사상 제 생각인데 역사상 레슬링 샤프 중에 제일 예쁜 샤프인 것 같습니다. 핑크색도 있고 이렇게 아쿠아 블루도 있고 블랙도 있고. 네, 데드포인트 싱글렛입니다. 이거 학교 주문도 받으니까 여러분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늘 그래서 이 싱글렛을 입고 할 기술은 그라운드 기술입니다. 자, 요즘에 생활체육 레슬링 시합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죠? 저희 체육관에서도 많이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합에 그라운드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생활체육에서 많이 나오는 그라운드 기술에 대해서 기술 설명을 먼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왜 이렇게 조롱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아, 기분 나쁜데 하지 마. 아니, 저한테 아니야. 헤딩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뒤를 이렇게 딱 줬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상대방의 어깨를 90도 이상 이렇게 뒤집게 되면 제가 점수를 따는 거예요. 양쪽 어깨를 바닥에 닿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레슬링 그라운드인데요. 넬슨이라는 기술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넬슨이에요. 자, 손 하나가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뒤통수 안 돼, 말이야. 아빠 체랑 아빠 돈 벌고 있잖아. 나와봐. 거기 뭐해, 가. 마이크 안 돼. 야, 마이크 안 돼. 안 돼.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잡고요. 상대방의 뒤통수를 잡고, 이렇게 어깨를 들고, 목은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가슴으로 딱 누르고, 여기서 팔 앞.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상대방이 양쪽 어깨가 닿게 이렇게 폴을 딱 잡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2점을 따는 거고 동시에 양쪽 어깨가 제압됐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심판이 딱 폴을 치게 되죠. 뻗어 나올래? 브릿지를 해서 뻗어 나와야 돼. 브릿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갈비. 자, 한번 해보세요. 네. 발등으로 제 무릎 뒤를 밟는다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요? 그렇지. 앞으로 네. 앞으로 못 빠져나가게. 네. 양쪽 발등으로.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잠깐만. 왜요? 아, 그건 어디서 배웠어요? 아, 이거 다 초등학교 3년이면 다 끝나요. 원래 이게 레슨의 방어가 여러분들. 머리를 누르고 겨드랑이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 방어가 반대로 겨드랑이를 내리고 머리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이제 와이프가 한 게 해보세요. 머리를 죽이고 손을 잡고 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아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아니죠. 여기 있어요. 아니요 반대로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가슴으로 누르면서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되네. 아, 싸우는 거 아니야? 싸우면 이렇게 말려 줘. 안 돼. 그렇죠. 이렇게. 지금 몸이 뒤집혔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끝까지 오케이. 이렇게. 예. 이렇게 상대방을 뒤집게 되면 2점을 따고요. 여기에서 목 잡고 계속 눌러. 그렇지. 아니요. 그립 잡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무릎이 가까워야 돼요. 아니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야 내가 프리지를 해도 못 받죠. 네, 해보세요. 시작! 진짜 해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장난 안 치고 진짜 해볼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울어요? 아니, 눈이, 눈알이 튀어나오는 기분이었어, 지금. 갓!
옛날에 블러가 누르는 거는 빠져나갈 수 있죠. 방금 와이퍼가 했던 이렇게 누르는 그 기술도 기술인데요. 반칙이 아닙니다. 실제로 머리를 죽이는 그런 동작이어서 그렇게 해서 그립을 이렇게 잡고요. 반대로 지렛대 올리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넬슨입니다. 한 번만 당해주실래요? 자, 상대방이 배 깔고 있다가 근데 내가 넬슨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머리를 너무 높게 든다. 그때 그거 하고 싶어서 지금 나 승리하라고 했죠? 아니요. 일단 머리를 죽여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가요. 이렇게 이 발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발을 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안 밀고 이렇게 위로 뜨면 상대방을 못 넘겨요. 이렇게 이렇게 밀고 제가 콘텐츠 때문에 와이프를 이렇게 넘기는 날이 올지는 참 상상을 못했지만 네, 여보 고마워요.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자, 십자 굴리는 자유형에서 다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굴리는 옆으로 돌리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십자 굴리기가 엄청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좀 우리 생활체육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좀 디테일한 거는 좀 빼고 그냥 좀 간단하게 되게 심플하게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자, 상대방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를 가운데다 박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손 하나가 이렇게 교차돼서 들어가요. 이때 가슴이 떨어지면 안 되고 가슴이 내 팔과 밀착, 상대방 다리와 밀착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쪽 손이 들어갔잖아요. 이쪽 손이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굴러가면서 그립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립이라고 보면 상대방 그 다리가 십자로 꼬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을 한 바퀴 굴릴 수 있어요. 그래서 2점을 따는 거죠. 상대방이 버틸려고 해도 이거는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리가 이렇게 꼬였기 때문에 무릎이 다칩니다. 버티면. 그래서 이 그립만 딱 걸리면 바로 점수를 따게 됩니다. 2점을. 예, 2점 땄습니다. 2점. 2점. 너 2점 빼겠어요, 방금 아저씨. 그렇죠. 오케이. 근데 그냥 옆으로 굴르면 내가 살짝 버틸 수도 있거든? 대각선으로 브릿지 하면서 굴러야 돼. 와봐요. 와, 그대로. 거기서 가봐요. 손이. 잠깐만. 이거 내가 아픈데? 잠깐만. 아니, 이렇게 돼서 꽉 붙여야 돼. 이렇게. 엄마 아프다고 그랬어. 아까. 몸쪽에 꽉 붙여야 돼요. 그래서.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간다! 대각선으로 보세요. 대각선. 마루 쪽으로? 네. 그렇죠. 대각선. 나이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 제대로 굴리실 수 있습니다. 옆으로 굴르면 옆으로 굴러봐요. 그대로 가! 옆으로 굴러봐. 옆으로 굴르면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대각선으로 브릿지 하면서 굴러보세요. 그렇죠. 오케이. 이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굴러야 상대방이 못 버티고 굴러갑니다. 잠깐만. 오늘 촬영 집중이야. 지금 왜 촬영을 한 거죠? 아까 넬슨의 방어는 머리를 드는 거였잖아요. 십자 굴리기의 방어는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넬슨을 하다가 그리고 넬슨 하다가 방어를 딱 했어. 근데 얘가 안 되니까 내려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십자 굴리기 방어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짜 찐으로 이런 방어. 진짜 이렇게 방어해야 돼요. 진짜 엉덩이가 이렇게 들어가야 상대방,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이 그립을 만들 수 있거든. 이게 진짜 찐이야? 진짜예요. 굉장히 냄새나게 기분 나는.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머리를 가운데다 박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머리를 안 박아도 되긴 돼요. 근데 어깨로 엉덩이를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아, 네. 어깨로 엉덩이요? 네. 제가 어깨로요? 네. 그럼 이렇게? 아니요, 어깨로 똥꼬 쪽. 그렇죠. 눌러서 네.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죽으면 굴러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위에서 내려갈 때 위에 올라가세요. 위에서 상대방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십자를 걸 수가 없어요. 걸어보세요. 걸으라고요? 네. 십자를 걸 수가 없어요. 척추를 괜찮아요? 척추를 괜찮아요? 척추를 어깨로 찍었어요. 아니 어깨로 뜯고 찌르라고 하길래 뜯고인 줄 알고 찌르죠. 저 방어해요? 방어해보세요. 했어요? 네. 예, 된 거예요? 네. 예. 못 살리게 이렇게 못 살리게 이걸 이렇게 이렇게 죽여놔야 되는 거. 아, 아, 아. 그렇죠. 야금야금 야금야금 야금야금. 와 힘봐요. 와 씨. 그럼 내가 위로 다시 갑니다. 위로 가서 상체를 돌리려고 하죠. 상체를 하나하나 잡고. 아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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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아 갑자기 이걸 한다고? 아 근데. 십자 방어하는 거 찍고 있는데 갑자기 위로 와서 힘이 너무 세요. 아, 빈차를 크게 하는 거 보세요. 아, 너무 열받아서 진행이 안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로플렉이요. 아, 십자 방어하다가 갑자기 갈비 왜? 너무 힘드네요. 저도 힘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그라운드 생활체육 시합에서 많이 이제 사용되는 써야 하는 이제 그라운드 기술 넬슨과 십자 굴리기에 대해서 이렇게 콘텐츠 진행해 봤고요. 7월 30일 날 또 수원에서 경기도에서 큰 체육 레슬링 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 또 그때 또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피디님 어때요? 느낌이 레슬링 하는 느낌이 나죠? 저 오늘 모자이크 좀 어차피 염색해서 못 알아보고 고생하셨습니다. 마루야 고생했다.